마, 까불지 말고, 새끼야. 너 이쪽으로 내가 와, 이 말하는데. 새끼야.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이사 관련 썰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앞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거기서 짐을 빼서 여기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주택에 짐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럼 짐만 1층에다가 싹다 몰아둬 주시고, 그 옮기는 거를 따로 날짜 잡고 한번더 와주시면은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180을 낸 상태였어. 큰 배치랑 그냥 2, 3층에 그냥 올려다 놓고 그냥 끝.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걸렸어. 근데 이 사람들이 120을 부릅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하고 30만 원 입금했어요. 전화가 안 통했습니다. 남자분이셨는데요. 뭐라고요? 방금 90만 원인데 30밖에 안 주셨다는지. 90은 진작에 드렸고 120을 요구하셔가지고 그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 사장님이 그럼 30이든 40이든 주십시오 해가지고 30대인 건데요. 사장님 원점으로 내놓으면 그 금액 그냥 우리가 드려도 되겠지. 이건 요즘 초등학생도 이런 유치한 대화를 안 하거든요? 무슨 말가 좀 남자답게 좀 해결해야 될까 아이가. 그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뭐 토를 달고 뭐라고 있노. 지금 반말하시는 거예요? 반말한다. 이게 되게 그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수가 있구나. 그럼 제가 더 이상 무슨 대화를 할 필요가 있죠, 이게? 이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데. 예. 공격은 너무. 맞는가요? 뭐라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잘못 고르고 있다. 그러면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합당한 금액을 얼마 주셨어요? 30 드렸어요. 30이든 50이든 내가 원하지고요. 그러면 예.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120만 원이고, 네. 그럼 이 X들이 그럼 완전 양아치네. 갑자기 자기들을 비하를 하시더라고요. 뭐? 내가 이거 동조할 수가 없잖아. 바가지지. X들이네. 맞지? 맞습니까? 넌뭐 씨발 그렇게 나쁘게 욕할 생각은 없고요. 그러면은 30만 원밖에 드릴 수가 없다. 제가 사장님 같으면 30만 원 받고 그걸 할수 있다. 네. 30만 원이면은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동생을 쓰든 누구를 쓰든 그냥 아무나 불러도 돼요. 내가 자세한 내용은 사실 모르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됐죠, 애초에. 언어와 언어끼리 계약을 하고 원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하면 원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부당한 가격을 인정을 해버렸어요. 참 재밌는 논리인데. 이는 김밥 나라의 김밥인데 왜 2,500원인데 3,000원 받는 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정보를 처음부터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 사장님 김밥값이 뭐 2,500원, 3,000원짜리면 뭐라고 안 하겠는데 김밥값이 갑자기 10,000원이 넘어가고 이러면은 김밥 값이 갑자기 만 원이 되면 말이 안 되지. 소비자 가격이 2,500원, 3,000원은 말이 되는 가격이니까 그게 왔다 갔다가 가능한 거고. 이해를 하기가 어렵죠. 제가 최초에 물어봤을 때 120이라고 했던 거는 팝차도 부르고 스카이도 부르고 계약서에 써 있던 게 아니야. 그냥 120 이렇게 얘기할래. 내 상식선에서는 90에 30 추가하면 되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지금 사장님은 계약이 그래 120만 원인데 얼마 주셨어요? 내가 보기엔 술 먹은 것 같아요. 계약서 안 썼어요, 사장님. 일단 90 선금은 이미 드린 상태예요. 1층에서 2층, 3층에 짐을 옮기는 거. 2시간 동안 일하셨어요. 인원이 5명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 돈다 줘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 논리대로라면은 이 사람들이 나쁜맘 먹고 100명 데리고 왔으면은 와, 씨발, 잠깐만, 얼마야? 2천만 원이네. 요거가 좀 맞다는 거죠? 호텔에 리조트하고 안 먹어봤어요. 금액이 하루가 땅 차이 아닙니까? 호텔 리조트랑 일반 식당 가격인 하늘 땅 차이인데 거기는 그만한 서비스와 재료와 셰프와 이사업체 당신들 여러분을 쓴게 아니고 막 어디 헐리우드 몸짱 배우들을 썼으면은 120도 싸게 먹혔겠죠. 120만 원에 대한 30만 원 준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 120만 원짜리 30만 원 주면 말이 안 되잖아. 애초에 120이 말이 안 된다고요. 아니, 그 살상살이가 A면 A로 B는 B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A는 A고 B는 B예요, 사장님. 뭔 소리예요? 그것만 맞춰줄게요. 120만 원이라는 돈이 2시간 그분 5분 오셔가지고 짐을 2, 3층에 올린 거 그게 사장님 120만 원 하루에 한 시간 맞습니까? 안 머무는데 5명 와서 2시간 일했으면 그것만 해도 100만 원이겠네. 사장님, 2시간에 얼마 버시는데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대답할 뻔했어.
대답하면은 박탈감 느끼실까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대요. 아무도 제가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당신은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20만 원 모여 10만 원 모여 하루 종일 일하면 20만 원 버는 게 맞음. 선생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올릴 거 허락하실 거 아니면 고소를 하세요. 그럼 저도 그때 알아서 고소 안 하고 우리는 다른 방법을 취하지.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소 같은 건 몰라 무시겠어. 저는 제가 아는 방법대로 할게요. 그러면 사장님분도 사장님이 아는 방법을 하시고요. 예우 좀 똑똑하네. 많이 자꾸 놀지 마시고요. 박대리 플래시 뭐라고요? 누가 좀 저한테 욕하신 거죠? 그래 던져. 반말하지 마시고요. 던져 인마. 아 싫습니다. 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돈을 왜 드려요? 나는 와서 정말 미안한데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겠냐 해도 드릴까 말까 약간 내 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뜸 전화해서 캅 때려버릴까 씨발 막 이런 말을 하는 분한테 내가 돈을 주면 내가 나중에 내 자식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네가 일식이 있으면 돈을 줘야지. 일식이가 돈 줬어요. 돈 주라 했다네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래 인마 내가 조치할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한번 끊겼어. 저기 저 전화 한번 끊어지고 방금 전화하신 협박, 욕설 부분 고소할게요. 저도 저대로 독한 사람인 거 증명해드릴게요. 하부나 선처 바라지 마세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이 고소했나? 고소하고 인마 예. 이 새끼야 돈 안 나. 돈도 돈 안 주나? 돈 드렸어요. 돈 안 주나? 네. 얘 못됐네. 못된 게 아니고 못된 값을 제시한 게 문제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는 대표님이신 줄 알았더니 그냥 그때 자 여기서 충격적인 거 이 사람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나서 그 여자 사장님하고 아픈 전화해서 아니 사장님 지금 끝까지 가시자는 거예요? 저도 저대로 제 지인들 총 동원해서 제 인맥이 어디까지 가는지 저도 한번 확인해 봐도 돼요? 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세요?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한탄은 한 건 맞는데 위탁 청탁한 거 아니고 내가 전화 끊고 나서 보니까 대표가 아니고 그쪽에서 소개시켜줬던 블라인드 업체예요. 그래서 이분은 저한테 왜 욕을 해요? 하니까 아 그분이 저희 친척 되는 사람인데 저기 부산 살다 올라와서 여기서 이것저것 하셔서 가족이라서 좀 이렇게 저거 추천하고 있었는데 아 제가 좀 말려볼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 사람도 당황을 한 거야. 지금 무대뽀로 나가고 있는 거야 이게. 야 내가 사장이다 인마. 아... 내가 여기서 화가 났어. 자. 내 인생은 인마 X발 살아가고 그래 하지마 인마. 내 인생이 X같다고? 제 인생 X같은 인생이죠. 3층 단독주택 혼자 거주하며 페라리를 타는 쓰레기 같은 인생. 길 가다가 사람들이 종종 알아보는 팬사인회도 열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5명 2시간에 가면은 애초에 5명이 들어와가지고 할 일도 아닐 뿐더러 120을 주겠다고 하면은 2명이든 3명이든 들어올 사람이 더 많아요 사장님. 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라고요. 120만원 말이 돼요? 갈! 그렇다고 30만원 대에 야 끈값이가 30만원으로 껌먹으면 턱이 부셔져 이 사람아! 그 얼마를 달라는 건데요? 여기서 120 청구했는데 네가 30만원 던지고 아 끈값이가 아까서 삽니까 인마. 뭐 힘이든 때려보진 하시라고요. 저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라고? 알아서 하시라고요. 막 말이 안 되는데 뭘 자꾸 대화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 안... 그러니까 이건 전에 자꾸 힘으로 어쩌겠다 저쩌겠다 얘기했으니까 힘 써보시라고. 이 얼마 주겠다는 건데 그래. 아니요 제가 드렸으면은 차라리 여자 사장님하고 얘기해 잘 풀어서 더 드렸으면 더 드려. 저는 이대로 못 드려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아니 돈? 잘 풀어서 쓰면은 내가 원래 주려고 했던 50까지는 챙겨줄 수 있어. 근데 네가 이따 일어났는데 내가 뭘 더 챙겨. 저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욕한 거 고소 다 하고 할 테니까. 네가 잘못됐잖아 이 나이도 어린 놈이. 그러면은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저도 한번 올려보자고요. 인생을 이래 산다 이 말이가. 네가 최소한에 5명이 들어왔으면 가타부타가 잘못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노하다는데 하루 체험 못 받아도 15만원 받는 사람들이 아니 5명이 들어와서 할 일도 아니었다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분들이 100명 데리고 왔으면 제가 100명분 다 드려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장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애초에 그럼, 이사비가 90만원인데 120만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그러면, 되냐고요 그럼, 그게 그러면 30만원이 맞다고 생각하네. 아니 그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그 가격이 맞다고 생각해서 드린 거고요. 더 드릴 수 있으면 거기서 2-30분 더 드릴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 통화를 통해서 전 드릴 생각이 없어졌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여기서 한번 끊더라? 다시 전화가요? 녹음 더 하고 예. 녹음 더 고발하고 일 좀 많이 맞겠고 예 욕도 더 해보세요. 막 까불지 말고 새끼야. 이거 맞는다는 것도 협박하신 거고요. 네가 내한테 협박했지 돈 안 준다고. 제가 무슨 협박했어요? 얘가 사기잖아. 사기 무슨 사기예요 사장님. 인정비. 인정비 이게 사기라면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자고요.
인터넷에 씨발 그 법이 있는데 인터넷 말로 법에 가면 되지. 자, 허락하시면 되죠. 불사는 돈 줘. 얘가 협박하나 내한테. 전 돈 안 주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어요. 아, 알았어. 내가 안 주겠다고 한 거지. 알았어. 전화 그만해요 좀. 아이 사람 한가하신가. 이 사람. 전화하세요. 예, 찾아갈게. 알았다고. 알았다고 이 개새끼야. 바보 하지마. 아니 너는 왜 하는데. 너는 하는데 난 하면 안 돼? 이 죽어. 또 욕하셨죠? 그래 이 죽어. 지금 협박하신 거고? 그래 협박했다 이 새끼야. 이가 반말하는데 협박하지 이 새끼야. 아, 돈 내놔 개새끼야. 오셔서 얘기해 그러면. 돈 내놔 씨발 새끼야. 그리고 이제 문자 내용 읽어드릴게요.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돈 주라 인건비. 난 안 힘들어요. 돈 주라 120. 아니 와서 때리겠다는 자신감 어디 가고 자꾸 문자만 해요. 돈 주소. 안 줘. 난 이미 줬어. 게다가 협박에 욕까지 먹는데 내가 왜. 주소 좋게 합시다. 아저씨 남자답지 못하게 그러지 마시고 찾아와서 때리신다며 오시라고 죽인다면서. 때린다고 한 적 없고 돈 주소. 그래서 내가 녹음한 거 목록 보여주면서 녹음 다 했는데 뭘 한 적이 없어. 고소하시고 인건비는 주소. 아니 사장님 때문에 안 줍니다. 와서 나한테 똑바로 정중히 사과하면은 내가 어머니들한테 20원 더 드리고 고소 취하도 해줄게. 나는 그 이상 양보할 생각도 없고 나도 서른 넘게 살면서 개새끼 희발새끼 욕쳐듣고 돈 주는 호구새끼 아니여. 사장님이 뭘 하든 그 외에 여지는 없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꽃들이 잡지 말고 해결합시다. 뭐 스마답게 만나서 해결하고 여자들 보내주라. 양아치 아니잖아. 아 돈 20이라도 받고 싶으시면 직접 와서 사과하시고 아, 싫으면 답장 더 안 합니다. 수고하세요. 언제 만날래? 어디로 갈까? 직접 갈게. 사과하러 오시는 거예요? 때리러 오시는 거예요? 사과하러 갈게. 언제 갈까? 어, 네, 그럼 내일 모레 저기 불당동에서 보셔요. 집으로 갈게. 내가 왜 날 죽인다는 사람을 집에 들여요? 사과하러 오시는 거면 시내에서 보시고 아, 죽이러 오시는 거면 집으로 오세요. 집으로 갈게요. 사과하러. 월요일 저녁 8시. 카페. 화요일 8시. 싫으시면 그냥 무작정 찾아오세요. 협박범이 무단 침입까지 하면 감옥도 가시는 거 알아두시고요. 후에는 답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상황 봐서 하루만 말미를 주고 화요일에는 고소를 해볼 생각입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고소를 해보네. 뭐 진행 과정은 차차 알려드리겠지만 이사할 땐 이상한 데서 하지 말자. 라임이에요. 의사방을 좋다고 태어나서 가시나들한테 하지 말고 내한테 고발하라니까. 아니 나를 돈 나한테 받고 싶으면 설득을 해야지. 돈 내놔 돈 줘 씨발 이렇게 욕하고 협박하는데 내가 돈을 왜 주냐고. 어? 어?